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코코초입니다. 오늘 얼굴 엄청 화사하지 않아요?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광고. 나도 광고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근데 난뭐 맨날 광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알죠? 코코 언니는 의심병이 많아요. 좋은 거 아니면 권하지도 않아. 즐겁다. 내 잔까지도 즐겁다. 제가 영양제를 먹은 지가 지금 너무 짧아요. 한 1년 정도, 1년도 안 됐어요. 제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정말 영양제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지를 건 1년 동안 지금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전이 유산균에 딱 봤을 때 느낌이 생유산균. 그래서 좋다. 두 번째 믿음 간건 김희선이 광고한다. 셋째 좋은 건 유산균인데 다이어트도 된다? 얼마나 좋아. 근데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내가 한달 동안 먹었네. 어떤 날은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내 알먹은 적도 있다. 죽지 않더라. 이걸 먹으면서 또 느낀 건 있다. 대장이 하품을 많이 하더라. 방구가 잘 나왔다.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제가 30년 만에 골프 치러 나갔잖아요.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웃겨. 두번 갔다 왔으니까. 하여튼 두번 나가서 내가 뽐내고 멋내고 나갔는데 내 배만 나와 있더라. 다른 옷들은 패션으로 가릴 수 있는데 운동복을 입고는 배를 못 가리겠더라. 광고가 딱 들어왔는데 얘 날씬, 씬이 세네. 이건 생유산균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단표. 언제 먹어도 되지만 빈속에 먹어도 되니까 그래도 아침에 시작할 때물 마실 때 같이 딱 먹고 시작하면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 왜냐? 장이 하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구가 잘 나오면 어디를 잘 간다? 화장실을 잘 간다. 구독자 여러분,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얘기 선전해 보셨죠?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가자.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가기까지가. 그래서 뭐 유산균이란 제품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유산균은 하여튼 뜨거운데 엄청 다 이건 생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살아있는 유산균이 100억 개 신선해야 된다. 이 신선한 유산균이 저희 집으로 이렇게 배송돼서 오고 이렇게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신선하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닐까요? 너무 좋죠? 같이 먹어봐요. 요통 자체도 신선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케이스. 이렇게 하루에 두알 먹어야 되겠다. 이거 버릴 수 없잖아. 생이니까. 제가 유산균을 이렇게 특별하게 받아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평생을 유산균을 또안 먹어본 사람. 유산균 하면 나는 불땡땡땡밖에 몰라가지고 유산균이 이렇게 냉장 포장돼서 온다는 것도 너무 놀란 일. 자, 또 광고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분명히 저보고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삑! 주입은 안 돼. 저거 먹어본 결과를 지금까지 도움이 됐던 걸 얘기 들었고 이 비엔알신에 대한 좋은 소개는 제가 책으로 읽겠습니다. 그게 낫죠? 그리고 저는 아무거나 광고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거다 싶은 것만 광고하는 거지. 코언니도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광고는 좀 들어요. 다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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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만 한다. 도움 되는 거 그런 것만 하니까 일단 코코 언니는 안 좋은 목소리로 사투리로 읽겠습니다. 논문에 뭐라고 나와 있다. 논문에 뭐라고 나왔다고 하던데 킥킥킥 자료화면 띄워주시고 비엔날씨는 국내 최초 식약처. 식약처 기능 인정 체지방 감소 유산균. 체지방이 감소되는 걸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유산균으로 미국, 유럽 비롯해 10개국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외국 사람들도 까다로운데 우리 유산균 좋아하나 봐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인인 락토바실러스. 어렵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 네가 읽어라. 락토바실러스 가세린 비엔알 17. 왜 영어에는 이렇게 어렵노? 그 유산균이 100억 개가 들어있다요. 100억 개. 돈으로 계산해봐. 100억이 뭐 얼마나 커. 100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달 먹어서 아직 조금 0.1mm 표가 났는데 꾸준히 1년 먹어보랍니다. 여기 감소된다는데. 아니, 우리 다 먹었는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달 먹었다고 해서 한달 만에 무슨 효과가 보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틀, 3일만 봬도 화장실 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저희 스태프 중에 대장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 여기 있는 분 들은 그거 안 먹어. 유제품 아무도 안 먹어요. 저희 팀은 저 혼자 뚱뚱해요. 다 삐쩍 말랐어요. 허리 둘레는 제가 제일 두껍기 때문에 계속 먹어보고 모든 제품 어떤 제품이든 옷 아니고 가방 아닌 이상 가방은 하루만 들면 질린다. 일주일 있으면 더 질리고 그게 가방이고 패션이잖아요. 근데 요 보조제들은 한 일주일 정도 먹어 조금 반응이 와요. 저는 그랬어요. 한달 정도 먹었을 때는 그런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모든 제품은 3개월이 기본이에요. 3개월 정도를 먹어봐야 정확한 효과
효과를 알아요. 근데 저도 지금 한 달 복용했습니다. 저 3개월 뒤까지도 꼭 먹어볼 생각이에요. 저도 많은 경험상 좋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해봐. 아무리 내가 3개월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BNR 신에서 두 가지 제품이 있대요. 박주미 씨가 선전한다는 BNR 퀸. 여기는 갱년기. 저는 다이어트. 아직 갱년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난 다이어트를 선택했고 다이어트를 쭉 3개월 먹어본 뒤 이것도 먹어보려고요. 일단 코코니는 다음 주에 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였습니다.